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문제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두 차례나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 현실이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 보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김남국 의원은 오늘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참석에 강력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께서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철회 요청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 윤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본 것입니다. 특히 교육부총리 출신이신 의장께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의장님의 의장직 수행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조속히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침묵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국회의 대국민 신뢰와 권위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교육위원들은 의장님과 공개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시비를 가릴 용의가 있습니다. 의장님의 조속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둘째,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교육위원을 깊이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심적인 행동이고 그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김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 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김 의원이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 의원은 여당의 반대 입장 표명 이전에 스스로 교육위원 재촉을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왜 논란과 분란을 키우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결자 해지하십시오. 민영배 의원부터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달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당 소속 의원이 도덕적 타락에 빠져도 방치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의 반의회 민주주의 성향과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입니다. 소규의 경읽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각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진표 의장님과 김남국 의원 그리고 민주당은 여러분의 결정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국민의힘 교육위원 일동.